무슨 브이로그지? 고향 브이로그? 소라의 고향 브이로그? 그렇게 하면 되나? 오늘 점심은 가족들이랑 스시 먹었어요. 후르사토 브이로그. 이번에는 이렇게 영상으로 브이로그식으로 좀 남겨보고 싶어서 찍고 있습니다, 열심히. 5일 동안 후쿠오카에 있을 예정인데, 사실 오늘 3일째예요. 한다. 약간 좀 엉망진창일 수도 있는데, 그래서 혹시 몰라서 설명을 하자면, 첫날은 비행기 타고 후쿠오카 도착하고 엄마랑 만나서 텐진을 조금 구경하다가 저녁 먹고 바로 들어가서 잤던 것 같고, 그리고 이틀째는 후쿠오카에 진짜 유명한 신사 있거든요. 다사이후 신사라고 거기서 키모노를 입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진짜 소원이었거든요. 일본 갔을 때꼭 키모노 입고 사진 찍고 하고 싶다. 그리고 만나이로는 이제 제가 이번 생일이 지나면 완전 진짜 성인이 되는 해예요. 그래서 꼭 키모노를 입고 찍고 싶다 라는 소원이 있었는데, 이틀째 그 소원을 이뤘고요. 진짜 대박이에요. 짠. 후르사토 브이로그. 오늘 3일째, 오늘은 완전 친구데이예요. 그 친구가 유치원 때부터 계속 친했던 친구인데, 저번에 그 3년 만에 후쿠오카 돌아왔을 때도 친구를 많이 못 만났었거든요.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, 이번에는 친구 만나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자 해서, 네, 오늘 친구 좀 많이 만나고, 얘기하고, 밥 먹고 할것 같습니다. 스타트. 4日目のお昼なんですけど、さっきお昼ご飯を食べたかったオムライス屋さんで、明太子オムライスっていうすっごい、スペシャルな、新しいオムライスを食べることができました。そして、今はカフェに向かっております。それでは、カフェでまた会いましょう。 찍어보겠습니다. 근데 음악이 너무 크네. 그리고 오늘 일본은 비가 와서 추워요. 엄청. 안경도 가져왔지롱. 이거 좀 잘 어울린다. 이런 느낌. 이렇게 하고 다시 사진을 찍어야겠어요. 필카도 있어. 今カラオケに来ました。もともと予定にはなかったんやけど、急にカラオケ行きたいねってなってカラオケに来ました。 이렇게 메뉴를 고를 수 있어요. 너무 신기하죠? 더 맛있어. 근데 지금은 별로 배가 안 고파서 안 먹을 것 같아요. 이제 제가 엄청 좋아하는 일본 노래를 많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1, 2, 3, 4, 1, 2, 3, 4, 5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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
연습할게 하고 우리 와우 원래 만나러 갈게.